저를 잘 모르시죠? 저 9년 된 SM5 몰고 있습니다. 내가 얼마 전에 결혼할 때도 이거 신고 갔었어요. 이 구두. 이거 다 떨어진 거. 구두 살 시간이 없어서. 그건 청렴하신 게 아니라 좀 구질구질하신 것 같은데요. 당신들 억지로 돈 빌려주고 회사 고위부도 시키고 상장 폐지, 출자 전환, 나중에 제3자 유상증자에서 이득 취하고. 부실회사 성공적으로 회생시킨 사례도 있어요. 돈에도 뿌리가 있습니다. 검은 돈 심으면 나중에 검은 숲이 돼요. 저는 그런 걸 못 봅니다. 아, 다 됐고. 매수 협상 뭐 소용없습니다. 담배 한 드릴게요. 나한테 뭐 먹이시려고 할수록 역효과 납니다. 송가 호텔 1309호. 최근 검사장님 따님하고 결혼하셨죠? 매수 아니고 협상도 아닙니다. 협박이에요. 이제 저희 그만 파세요.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. 예, 검사장님. 저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. 예, 장인어른. 예, 잘 살겠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 예. 예, 들어가십시오. 아저씨, 판 봐줘요. 아저씨도 받았는데 누가 아저씨 바로 참... 아! 한 대 맞았을 때 가세요. 두세 대 맞지 마시고. 이게 어디 대한민국 검사한테, 이씨. 아저씨, 같이 좀 갈까? 죄송합니다. 저기요, 지하철역까지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?